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162일째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저희 오늘 또 4편 읽겠습니다. 시편 51편부터 54편 4편이고요. 저희가 오늘 읽을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지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그 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52, 53장은 그 마스길이고 또 그 인도자를 따라서 그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그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그 마스길이라는 의미가 그 교훈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그런 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고, 또 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할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로 제사 지내는 부분이 나오는 그 시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 시편 가운데서 또 만나보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과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51, 52, 53, 54편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또 다윗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저희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저희들 각자 심령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복된 날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설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5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의 시입니다. 51편은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52편입니다. 다윗의 마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쓴 시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듯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53편입니다. 53편도 다윗의 마스길이고 인도자를 따하라 마할릿에 맞춘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4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54편까지 읽었습니다. 예, 정말 다윗이 회개하는 시부터 또 교훈적으로 하는 시, 그리고 또 간구 기도와 또 감사 제사로 드리는 그 찬양시를 오늘 읽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또 세편 읽겠습니다. 55, 56, 57편 이렇게 또세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시편을 이렇게 세 편, 네편 함께 읽으면서요. 주님을 또 다윗처럼, 또 고라자손처럼, 아삽처럼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날 은혜 안에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요. 고국에는 정말 그 슬프고 안타까운 그 5층 건물 무너진 소식 강주 강력시 그 뉴스 저희도 여기 캐나다서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픈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거 하나가 참 귀한 은혜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이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고백하면서 정말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영접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또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감사하면서 오늘 또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내일 또 말씀 읽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